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생각보다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공항 가보면, 공항 가보세요. 잘 사는 사람 천지지.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잘 사는 사람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 건잘 사는 사람, 뭐야. 사연 두개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끝나고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많지 않습니다. 많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정말 잘 사는 거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말 잘 사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니라 잘 사는 것처럼 껍데기만 뭔가 잘 사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을 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매한 게 뭐냐 하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잘 사는 걸로 단정 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그런 거 있잖아. 뭐 자동차 같은 외제차 보이면, 아, 저 사람 좀돈좀 많은갑네. 그냥 외제차를 그냥 몰았을 뿐, 저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맞잖아요. 여러분, 돈 없어도 외제차 끌수 있어요. 오라이브로 지르면 끌수 있다니까? 단지 유지하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여자분들이 명품 가방을 메고 있다고 해서, 그 비싼 가방 메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 아니, 그냥 그 가방 메고 있으면 다잘 사는 거냐고. 아니죠. 그 가방은요, 신용카드로 긁어서 사면 돼. 단지 나중에 이제 카드대 내기가 힘들 뿐이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겉으로 뭔가 있어 보이면 잘 산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그렇게 뭔가 좀 한국 사람들 어떤 시각을 좀 바보같이 만드는 게 인스타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어떤 메탄지를 가장 못하게 하고 우민화 시키는 게 인스타입니다. 왜냐? 인스타를 보면 여자분들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나도 그래. 그 인스타를 한 번씩 보면 써풀려고 저도 보거든요. 제가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하는 건 아닌데 여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걸 내가 찾기 위해서 스캔을 한단 말이야. 보면 아, 여자들이 이런 것 때문에 오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뭐냐 하면 보통 인스타에서 여자들이 어떤 걸 올리냐면 행복한 사진 올려요. 뭐 눈물을 흘린다거나 우울한 사진 절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울해. 알고 보면 만나면 우울합니다. 우울한데 남들한테 우울한 모습 안 보여주려고 가장 잘 나오고 행복하고 날씨 좋고 뭔가 경치 좋고 멋진 곳에 가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었을 때만 그런 사진들만 찍어서 몰빵을 해서 올려놓은 것이 인스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진들만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아, 잘 사는 사람 많구나.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 많구나. 나보다 행복한 사람 많구나라는 것을 착각을 해. 오히려 난 그런 생각이 역설적으로 그런 사진을 많이 올린 사람이 나보다 더 우울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보다 힘들 가능성이 크고. 근데 여자들은 그걸 몰라요. 껍데기만 보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잘 사는 사람은 별로 없고 잘 사는 척을 억지로 하다가 망가진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자꾸 잘 사는 사람처럼 흉내를 내다가 인생이 꼬꾸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는 보통 자동차로, 여자분들은 명품가의 여행으로. 숫자로 치면 여자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여자들은 덩어리가 너무 커요, 이게.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이 거지처럼 사는 분들, 뭐 카드값을 제때 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모아놓은 돈이 없다거나, 마트 두고 사는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이 늘었다. 그러니까 소빈 강정이에요, 소빈 강정. 빚 좋은 개 살고. 지금 대한민국은 빚 좋은 개 살고 천 개예요. 여자분들, 나는 솔직히 상당수가 빚 좋은 개 살고예요. 지금 여자분들은 뭔가 꾸미는데 오래 하신 분들이 많아요. 꾸미거나 플렉스 하신대. 뭐 예를 들어 성형, 미용, 뭐 뷰티, 그리고 명품. 그리고 여행. 이런 것에 뭔가 자기의 청춘을 다 올인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있어 보이지만 알맹이, 뭐 통장 잔고나 소득, 신용도를 보면 완전 개차반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 단지 껍데기만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데이터 있죠. 수치 같은 것들. 어떤 그런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재정 상태, 소득,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런 신용도 이런 걸 보면서 판단해야 돼요. 오히려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면 지금 젊은 사람 다 거지예요.
나쁜 게만 거지입니다. 지금 저축도 안 하고요. 빌리는 사람도 많고요. 어떻게 불을 축적하는 사람이 없어요. 데이터로 보면. 지금 젊은 사람 40%는 저축을 아예 안 하고 산다고 하잖아요. 아니, 저축을 안 하고 사는데 어떻게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왜 저축을 안 할 수 있게 되었을까? 이런 사치품에 돈을 써버리니까 저축을 안 하는 거죠. 아니, 저축도 안 하고 사는데 뭐가 잘 사는 거죠? 빚 있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지? 지금 젊은 사람들 빚 늘어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인스타에 사진 몇 장만 가지고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판단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잘 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나름 공강에 갈 일이 많다 보니 이런저런 관찰을 하게 되더라. 남자 조합은 업무 출장이 여행보다 많음. 회사 돈으로 가는 것임. 이건 내 이야기군. 여자 조합은 인스타 여행, 여행비는 미래 남편이 갚아줄 거니까 오늘의 나는 여행가서 인스타를 올린다. 남녀 조합은 야스 여행. 남자가 여행비 내고 여자가 합법적으로 야스를 즐기는 해외 성매매 관광. 그 남자는 역시나 마통이거나 자기 미래를 깎아서 가는 거지. 얘들이 잘 사는 거 생각함? 그냥 웃긴 소리지. 나머진 가족여행인데 이거는 잘 사는 사람 맞다. A는 집에서 가족여행. 시향아 돈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 보통 가정은 월수입, 지출, 투자비용이 정해져 있어서 여행비로 추가 비용을 배정하기 쉽지 않다. 거기에 시간은 더 어렵지. 공항 가면 머리통만 세지 말고 가족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확인해봐라 라고 적으셨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가족여행 가는 게 돈 많은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엔 또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돈이 없어도 가족여행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꾸 와이프가 보채가지고 어디 자랑하려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좀 쥐어짜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행이라는 게 너무 일반 사람들 대중화 돼버렸어. 이 대중화 될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거란 말이야.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저는 여행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큰 의미를 두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외의 어떤 여행에 대해서 막 로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막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을 별로 안 가지거든요. 저는 어떤 마인드냐 하면 집 떠나면 개고생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 동대구역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 4월달에 4월달에 벚꽃 시즌 아닙니까? 와, 놀랬는 게 여자밖에 없어. 제가 그때 볼 일이 있어가지고 KTX 타러 갔었는데 와, 다 여자밖에 없어. 벚꽃 구경하겠다. 물론 해외여행 아니지만 남자는 거의 없어요. 여자들끼리 그 이제 캐리어 가방만 끌고 선글라스 끼고 온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 벚꽃이 그렇게 좋은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일은 다 하고 가는 건가? 평일인데 아마 다 노는 거겠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했어. 금요일이었거든요. 직장을 다니면 그 시간대에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 있더라고요. 그럼 그 말인즉슨 지금 직장을 안 다니고 있다는 얘기잖아. 예, 딱 걸렸죠. 아니 근데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자분들 버디로 여행이 됩니까? 아, 인스타 여행. 여행비는 미래 남편이 갚아줄 거니까 오늘이라는 여행가서 인사를 올린다. 와, 진짜 여자들이 전병이 심해진다니까 인스타 때문에. 정말 심해진다니까요. 남자는 솔직히 그래. 여자가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면 여행을 그렇게 막 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자들이 가는 여행은 여행이 아닙니다. 팩트로 얘기할게요. 여자분들이 가는 여행은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관광입니다. 해외관광. 여러분 관광과 여행은 구분해야 됩니다. 여자들이 가는 여행은요 관광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유명한 데 있죠. 우리가 굳이 가보지 않아도 익히 알고 있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것 있잖아. 그런 곳만 갑니다. 관광지가 뭐예요? 유명지를 가는 거잖아. 유명하고 알려진 곳, 인기 많은 곳을 가는 게 관광입니다. 여행은 뭐냐? 뭔가 정해진 곳도 아니고 루트도 없고 어느 정도 고생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을 감수하고 가는 게 여행이죠.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가는 것 중에 산티아고 순례길 가는 사람 없잖아. 아니면 K2 원정을 가는 사람 없죠. 알래스카를 가는 사람 없잖아요.
이런 사진은 죽어도 없어. 대부분 뭐야? 유럽. 프랑스 아니야, 프랑스. 프랑스, 이탈리아 아닙니까? 그 왜 가요? 명품의 도시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양 남자도 볼 수 있으니까. 솔직히 말이 좋아, 여자들 여행 가는 거지. 내가 봐도 두 가지야. 서양 남자 보고 싶어서. 그리고, 서양 명품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 면세점에 이제 그 명품을 사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국내에 사는 것보다 싸니까. 그게 여행이 아닙니다, 이게. 그냥 돈 쓰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여행 갔다 오면서 나는 여자분들한테 묻고 싶은 게 여행이 그렇게 왜 목을 맵니까?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여자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여행을 가는 게 아닙니다. 직장을 다니는 와중에 휴가를 써서 여행을 가는 사람 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자분들 지금 직장을 그만두거나 백수인 상태에서 여행을 갑니다. 절대 다수가. 이걸 왜 제가 얘기할 수 있냐면 여행을 가려면요. 해외여행을 가려면 보통 시간이 일주일이 비어야 됩니다. 평일 시간을 통으로 비어야 돼. 근데 우리가 직장을 다니면 평일날 그렇게 자유롭게 월차를 써가면서까지 시간을 많이 비우지 못해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를 다닌다고 치면 하루 월차를 쓰는 것도 사실 눈치 보입니다. 근데 해외여행을 간다고 치면 한 4일 5일은 월차를 써야 되거든요. 상식적으로. 근데 회사에서 쓰게 놔둡니까? 바빠 죽겠는데. 회사에서 여행 간다고 월차 쓰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래서 여자분들 여행 갈 때 보면 대부분 일 그만두고 여행 간다거나 아니면 이제 백수인데 현실 도피하려고 여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힐링이야. 아니 여행 갔다 오면 뭐 취직이 더 잘 된답니까? 공부가 더 잘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단 말이야. 여행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괜히 허영심만 채우는 거예요. 허영심만. 아니 내가 해온 것도 없는데 여행 간다고 뭐 그렇게 달라져요? 그리고 남자들이 그런 사람 거르고 있다니까. 여행만 가고 해온 거 없는 사람. 그리고 여행 갔다 와서 딱히 아는 것도 없잖아. 뭘 그래 많이 배웠다 그래. 관광지만 갔다 오는데. 그렇잖아 여러분. 여자들이 많이 가는 관광지? 거기 솔직히 검색만 하면 다 나오는데. 그래서 뭐 여행 가는 걸 무조건 내가 나쁘다 볼 순 없겠지만 적어도 있잖아요. 내 할 일은 다 해놓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백수고 내가 지금 처지가 안 좋은데 그 여행 한번 갔다 온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사진 몇 장 남긴다 뭐가 달라져? 어차피 현실은 안 바뀌는데. 현실은 난 지금 백수고 돈 쪼들리고 미래가 불안한데. 그래서 여자분들 있잖아요. 여행을 가실 거면 뭐 회사를 다닐 때 휴가를 내서 가시던가 아니면 뭔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가시던가 그런 게 아니면 여행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으로 남자들 입장에서 해외여행을 자주 간 여자를 거릅니다. 이 거르는 게 더 활발해져요. 옛날에는 그냥 은연중에 거르고 했는데 지금은 대놓고 거를 거야. 그래서 상관없어요? 아니 또 남자가 여행비 내주고 가기를 원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얼마 있을까? 앞으로 이제 경제가 어려우면 여행 관광객도 많이 줄 것 같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제 이 관광 경기도 안 좋을 것 같아. 올해부터는 아마 지갑을 쉽게 열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여행 가고 싶어요? 걔라 얘나 모르겠다. 아 몰랑. 원래 인생은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한번 갔다 오고 생각하자. 그러고 사시려고? 나중에 뒷감당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무튼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여행은 여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놓은 게 없는데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은데 그거를 내던지고 여행 가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못해요. 그리고 남들이 다 가는 거 유명한 곳에 가는 게 어떻게 여행이야. 그럴 돈 있으면 먹고 사는 데나 보태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여덟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